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 이번에 핸드폰 바꿀 거거든. 근데 물론 아직 한 6개월 남았는데 제 핸드폰 저기 있는 거 저기 자랑하려고. 어림도 내가 원래 안드로이드 맞잖아요. 예, 아 그래요? 완전 안빠. 안드로이드만 지금 10년째 쓰고 있는데. 안철수인가? 위험하다. 쓰고 있는데 원래 LG 폰을 쓰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LG 폰 거의 안 쓰는데. 많이 안 쓰지. 난 항상 사람들이 안 쓰는 핸드폰을 쓰는 타입이었어요. 뭐 구글 픽셀가요 다음에? 아직 구글 픽셀 좋대. 진짜. 좋대요. 아 싫어. 자. 왜? 이미 마음 정했어.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그러면 다시 삼성으로 돌아가느냐, 아이폰으로 돌아가느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 애플 써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 아 진짜? 한 번도 없어. 난 사실 내가 지금 맥북을 사고 있지만, 나는 애플을 싫어하던 사람이에요. 난 맥북 쓰면은 애플 아이폰 쓰면 되게 편할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기도 해서 네. 그것도 약간 그 이유 중에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바꿔보자. 근데 아직까지도 마음이 안 생기다가 마침 또 친구가 삼성 최신 걸 들고 있었고 또 한 명은 또 아이폰 최신 걸 들고 있는 거야.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카메라만 틀어봤어. 삼성이 더 약간 카메라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아이폰이 좀 더 이뻐 보이는 그런 느낌 난 들더라고. 촬영한 거 결과물이. 결과물이. 그러니까 딱 그냥 화면을 보일 때 모습. 난 정말 딴 거 아무것도 안 보고 그것만 보고 이번에 한번 아이폰 가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원이 가서 자주 하던 얘기인데 요즘 하도 카메라 핸드폰 카메라 너무 좋아지니까 과연 이게 어디까지 발전할까. 그리고 진짜 저번에도 뭐 나 장난스럽게 얘기한 건데 요즘 핸드폰 카메라 너무 좋아가지고 내 카메라 돌릴 수가 없다고 어디 뭐 어디서 일할 수가 없다고 이런 말을 한. 나는 솔직히 장난으로 해. 그렇지만 그렇죠. 왜냐면 웨딩에 핸드폰 카메라를 찍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렇지. 네. 과연 핸드폰 카메라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한번. 이거는 조금 더 테크니컬한 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뭐 이제 앱을 많이 쓰니까 뭐 이쁘다 화사하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은 뭐 어차피 뭐 인스타용이나 크게 프린트를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선이면은 뭐 폰은 다 고마워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저는 폰 사진은 제 손이 고자예요. 나도 솔직히 핸드폰 사진은 진짜 못 찍어. 진짜 못 돌아버리겠어. 저도요. 나는 힘들어. 그래가지고 저는 핸드폰으로 누가 사진 찍어달라면 제일 싫어요 그게. 나도 그래. 그래서 그냥 싫어. 제 폰으로 안 찍고 여자 폰을 받아가지고 제 폰으로 찍어주죠. 형수님 보고 계시죠? 여기 와주세요. 최근에 그런 유튜브 영상을 봤어. 어떤 사람이 내가 너한테 보내줬었나? 뭐였죠? 갤럭시 카메라 있을 거야. 예. 그걸로 망원으로 해가지고 아 맞아 그거 보여줬었어. 망원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막 진짜 수백 장 찍어가지고 파노라마를 만든 거야. 그냥 붙여가지고 솔직히 참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화질이 많이 좋았어.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게 프린트를 안 하잖아요. 안 하지. 근데 크게 프린트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그냥 사진 한 장을 찍은 거를 아마 그래도 화소수는 높잖아. 화소수가 화소수가 다 아니에요. 네. 그게 다가 아니지. 센서가 우선은 다 그래도 4x6는 잘 나오지 않을까요? 아, 4x6 말고 좀 크게 프린트 더 크게요? 예. 막 한 8인치 아니면 10인치? 더 크게 20인치? 예. 20인치는 좀 무리죠. 확실히 무리예요. 할 수는 있는데 멀리서 봐야지. 그렇지 멀리서 봐야지. 왜 그 예전에 아이폰에서 광고하는 게 그거였잖아.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 빌보드에다 올려가지고 광고 많이 했었잖아. 가까이서 보면은 픽셀이 다 보여요. 그래 보이지. 픽셀 다 보여요. 예. 근데 폰을 찍은 게 아니더라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말 다 한 거죠. 이미 말 다 한 거죠. 폰카는 뭐 거의 아직은 막 그럴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그걸 뭐 빌보드 만들었다 하지만 솔직히 그냥 그건 약간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주기 평가 좋다. 그렇지.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뭐 솔직히 막 그 기술력을 엄청 대단하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폰카가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를 대체할 것이다. 절대로 나는 상업적인 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 포인트 앤 슛 카메라는 따라갈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안, 저는 오래 남지 않았다 생각해요. 카메라 사는 거 추천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일단은 카메라를 30만 원에 쓸 거 아니면 핸드폰 쓰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해. 약간 이거랑 없지 않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 최소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해야 네. 그래도 카메라를 사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아래 거는 그냥 핸드폰이 솔직히 막 바로 인터넷 올릴 수도 있고 여기서 바로 보정도 가 있고 모든 면에서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얘기해서 그런데 저는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배우려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폰카로 이렇게 해보다가 좀 카메라 좀 이렇게 아 나 카메라 사고 싶은데 이런 사람한테 솔직히 저 추천은 형 30만 원에 하셨는데 저는 아예 70만 원대로 가요. 70만 원.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누구한테 추천해 주는 건데 카메라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어지간하면 카메라가 어쨌든 센서나 뭐 렌즈에서 오는 그게 확실히 다른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팔대 대팔대 대팔대 아. 손해를 좀 덜 보라고 그렇게 아 그래요? 덜 보라고 왜냐면은 너무 이렇게 좀 저렴한 기종은 팔대 너무 헐값이 되어버려요. 너무 그게 없으니 디멘드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럴 거 아니면은 그냥 폰카로 그냥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사진 처음에 얘기했던 주제같이 그냥 솔직히 별거 이거하고 머리하고 눈이라고 그냥 그것만 하면은 좋은 사진이라고 그런 식으로 그냥 폰카 해. 자, 요즘 그게 훨씬 좋고 소프트웨어가 폰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쓰는 막 DSLR 이런 그 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맞아. 예, 예. 기술력이 네, 장난이 아니고 맞아, 맞아. 예. 제가 듣기로는 애플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카메라 R&D, 그러니까 리서치 디벨로먼트를 하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포진이 돼. 그것만 카메라 뭐 그게 뭐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그것만 하는 몇백 명이 인원이 그냥 있대요. 그러니까 뭐 말 다 한 거지 뭐 진짜 뭐 폰 뭐 그것만 카메라만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 스마트폰이 거의 컴퓨터급인데 이거는 뭐. 다른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몇백 명이 투자돼 있는 거 보면 진짜 없는 거죠. 우리가 조금 지금 약간 핀트를 벗어나고 있긴 한데 좀 벗어나고 제가 생각해 주고 약간 우리가 지금 핸드폰 카메라가 얼마나 발전한 거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즘 뭐 핸드폰 카메라에도 망원 렌즈가 많이 달리고 있어. 네. 근데 예전에는 예전보다 확실히 망원 렌즈도 긴질 품질이 좋아졌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상업적인 카메라와 핸드폰 카메라의 차이는 난 렌즈라고 생각을 해. 차이는 뽀대죠. 오우. 뽀대. 물론 그치. 그렇지. 그 이상. 아 뭐. 아 그래? 이건 이건 조금. 아 이것도 약간 핀트가 나가서 내가 지금 약간 당황한 건데. 아 이게 상업적인 거 할 때는 카메라가 작으면 무시당한다니까. 그러니까 뽀대. 이게 있어. 이게 괜히 막 남자들이 기계 부심 부르는 게 아니라 나도 소니 거 들고 나갔다가 한번 미러리스 쓰시네요? 라고 아 진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많지는 않고 한번 들은 적은 있어. 난 그때 이제 조용히 큰 렌즈를 껴주지. 구경 큰 거 막 이런 거 사긴 하는데 카메라 3대씩 들고 다녀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 그냥 렌즈 아무리 요즘 밝은 렌즈를 쓴다 하더라도 네, 네. 그 렌즈에서 오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쿠니 말하는 우리가 저 뭐지? 뎁스필드? 뎁스필드. 뎁스필드. 한국어 심도. 한국어로 저거 있잖아. 저거 아웃포커스. 아 아웃포커스 저거 저거. 네. 뭐야 한글로 이렇게 쓰면 아웃포커스. 아웃포커스는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잖아. 한국에서만 쓰잖아. 그러니까 아웃포커스 말 자체가 네. 약간 콩글리시잖아. 그렇죠. 아, 나 그거 얘기를 하고 싶었어. 네. 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네. 그 아웃포커스를 많이 하지. 네. 귀 날아가는 거. 네. 핸드폰 확실히 기술 좋아졌어. 인물 사진 모드 들어가면은 컴퓨터가 핸드폰이 알아서 싹 없애주더만 프로그램상으로 거의 소프트웨어 그게 진짜 잘해주더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말 그대로 없이 그냥 렌즈에서 나오는 그런 아웃포커스가 조금 더 자연스럽고 그렇죠.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만약에 폰카를 자주 안 쓴다고 이야기했는데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를 굳이 뽑으라면은 카메라는 제가 이제 뭐 노출을 마음대로 맞출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요즘 뭐 폰카도 그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조금 기계체예요 약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폰카를 찍으려고 하면은 노출을 좀 조절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원하는 식의 사진 찍고 싶은데 이게 다 자동으로 웬만하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치. 막 하려고 하면 뭔가 복잡해. 맞아요. 뭐 맞아요. 전문가 모드라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불편해요. 솔직히 네. 저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제가 물론 뭐 매뉴얼도 잘 안 읽고 잘 몰라서 그건 제 잘못이지만 그 뭐, 잘못이에요. 그렇죠. 내 잘못이에요. 처음으로 인정했어 내가. 원래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들이 제일 심플하니까 쓰는 거지만 저한테는 그게 복잡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쓰니까. 맞아 맞아. 그리고 폰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광각이잖아요. 폰을 딱 꺼내면 이만큼 보여버려. 뭐 요즘 렌즈가 많아지긴 했지만 요즘 렌즈 막 세워지시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폰카로 딱 되면은 딱 되면은 다 거기서 이제 뭐 이제 편 줌으로 들어간다든 하겠지만 그래줘야지. 그래서 편한 순간에 다 보이고 그리고 또 16대9로 보이잖아. 아닌가? 꼭 아 맞아요. 요즘 이제 폰 그렇죠. 16대9로 나와요. 비율할 수 있어요? 아 4대3도 나와요. 일단 처음 꺼내서 보는 순간 그러니까 뭔가 내가 기존으로 사진 찍는 거랑 좀 다른 느낌들이기 때문에 3대1랑 볼 때는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고 찍고 싶은 건 이건데 카메라를 찍으면 이렇게 보였을 건데 폰카로 보면은 막 이렇게 보이니까 옆에 짝대기가 좀 더 나왔다. 네.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여러 가지 이유로 네. 폰카로는 잘 안 찍게 되는 것 같아요. 가장 그 차이를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나는 별 찍으러 갔을 때. 핸드폰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별 찍으려고 해도 결국엔 핸드폰이야. 물론 그만큼 많은 발전이 있었고 이랬지만은 확실히 이게 판형이 작다 보니까 어두울 때 감도가 못 따라가지. 아, 노이즈 같은 것도 되게 차이가 난다. 굉장히 심하지. 네, 아직입니다. 굉장히 심해. 아, 그래요? 별 사진은 저는 밤에는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난 별자 좋아하잖아요. 네. 예전에 별 찍으러 혼자서 갔던 것도 많아요. 아, 그래요? 나는 굉장히 많이 슬프다. 혼자 별 사진 찍으러. 그 여자랑 봐야지 그. 아이고, 내가 진짜. 잘 지내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같이 가자. 자. 5년 뒤에 나이 사랑 계십니까? 제가 나중에 커플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 저 BK 커피. 내가 왜 또 별 얘기를 꺼내서? 뷰티 이쁘게. 나중에 엄청나게 발전을 거급해서 진짜 핸드폰 뒷면에 이만한 센서가 붙는 거 아닌 이상은 노키아였나? 노키아가 옛날에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막 43.9메가픽셀 하면서 엄청 막 큰 막 화소 엄청 크다고 그런 거 광고에서 옛날에 노키아 그 한참 이제 좀 이제 그때 한번 치고 카메라로 치고 올라오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는데 아마 그런 브랜드들이 한 번은 시도해 보지 않을까. 근데 내가 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 사실은 맘만 먹으면야 핸드폰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어서 구글이었는데 뒤에 진짜 2만원 렌즈 들고 있는 게 있었어. 네. 있었어.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가 회사 차원에서는 센서가 크잖아. 이걸 어떻게 관리 보수를 할 거냐 이거지. 그럼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큰 걸 원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핸드폰 자체를 원하지. 몇 명만 이제 매니아층만 원하기 때문에 굳이 회사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네. 실제로 핸드폰에 렌즈가 없은 게 아니라 카메라에 핸드폰 구글이 들어간 적은 있어. 예, 예. 알아? 아니 처음 들어봤어. 어떤 거야? 카메라에 안드로이드 그게 들어가가지고 그건 놓고 나서 요건 같다. 삼성전자 갤럭시 NX 2013년도 오. 아 NX면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미러리스 카메라. 전화는 안 되나봐. 전화는 안 되고 근데 사실 여기다가 전화기를 넣으면 솔직히 되겠지. 어머 이랬다니까. 아, 뭐야 여기다니까. 이 렌즈 이래 달아놓고는. 아 저거 합성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거 진짜예요. 렌즈. 아니 폰 들 때는 어떻게 들어요? 이거 진짜 렌즈 들고 전화 받아야 돼 이렇게. 저는 안 오기를 바라야지. 저 나 좀 하지 마라. 아니면
무슨 그거 같잖아요. 그 우리 옛날에 종이컵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같잖아요. 여보세요? 뭐니까 이런 것도 나왔었다. 이런 거 보면은 뭐, 그러니까 솔직히 카메 핸드폰이라고 발전을 못할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회사에서 안 만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술은 되지만 안 만든다. 그치, 기술은 있어. 기술은 확실히 있어. 나 알겠죠. 아,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결국엔 핸드폰은 핸드폰이다. 배터리 문제도 있을 거예요. 아, 그거를 맞아요. 데이터 요즘 특히나 또 5G 시대인데 저거 배터리 감당 못해요. 결국에는 여기까지일 것 같다. 나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땡큐베리 감사 모두에게 찬성.